30cm 떨어뜨려야 돼. 저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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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책을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음은 위험한 장난감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린이와 장난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 사실을 입증해주듯 문구점에는 로봇, 화장품 등의 각종 장난감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감에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 포함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제품은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높아 빈혈,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뼈에 축적될 경우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을 구입할 때는 유해물질 관련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의 KPS나 KC 마크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제품 정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오늘의 어린이 건강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 한 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기상캐스터. 오늘의 어린이 건강 날씨 윤정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먼저 오늘 낮에 발령된 척추주의보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날입니다. 먼저 무거운 가방 탓에 휜 척추가 원통스럽다는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 강원도 인제군의 원통리. 한낮부터 무직한 우박이 쏟아질 예정인데요. 보통 가방의 무게는 어린이 몸무게의 1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책가방이 무거우면 척추에 무리가 가서 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건강에 따뜻한 춘풍이 불어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금상면의 가방리인데요. 가방리가 있어요. 가방리 어린이들의 가방은 다른 지역과 조금은 다르답니다. 이곳에서는 책가방이 등 아래쪽에 처지지 않도록 위쪽에 오도록 매게 돼 있고요. 가방끈은 반드시 양쪽 어깨에 걸치면서 어깨에 무리를 줄이기 위해 끈은 넓은 가방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어린이들의 곧은 척추가 곧은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어린이 건강 날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모터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알짜배기 건강 뉴스 비타오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수고했어요. 예. 아이고. 아우, 무거워. 아유. 아, 무거워. 이거. 그러니까 키가 안 크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요. 이거 밀어요. 밀어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린이가. 가자, 그럼 같이. 너도 밀어요. 시작. 나리, 나리. 대나리 입에 따다 언니가 건강해도 가족이 행복하죠. 예, 오늘 비타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죽는다니까.